겨울향기길 71코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꾸찌나무 해수욕장, 꾸찌나무 해수욕장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꾸찌나무골로 가는 삼거리, 네, 좌측으로 또 꾸찌나무 길이긴 한데 지금 거기는 좀 한가하게 차들이 안 다니네요. 펜션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측으로는 펜션들도 많고, 우리가 잔 솔향기 펜션 좀 허스름하지만 하룻밤에 5만원 삼거리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삼거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서해랑길 73코스 만 있는 게 아니라 71코스하고 여기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 방향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해서 갑니다. 요 길거리에서 꾸찌나무골 내와가지고 산거리 조금 지난 다음에 개가 죽어 있네요. 진돗개가 로드킬 당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방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네를 촬영해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도 많고 날씨가 흐리다고 보면 맑습니다. 약간 구름이 많은 편이지만은 오전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부산거리에서 저하틀 여기 독도 주의 구간이 지난번에 몇 구간이야 73코스인가 에서 불달이 지나서 저쪽 바다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사목해수욕장 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는 교차되는 지점이죠. 교차되는 지점. 솔향기길. 여 밤들도 잘 익어가고 있고. 여 사목마을입니다. 사목마을로 들어서서 도로를 안 따르고 마을을 진행합니다. 사목리는 유난히 그 민박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박을 구하려면은 꾸찌나무골이나 그 만대항에 아예 민박집 없고 올라와서 이 사목마을에서 민박집을 구하면 쉽게 구해질 것 같아요. 여기 사목종합관리사무소 관리소에 쉼터도 있고 이렇게 뭐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완성마침입니다. 마을 집들도 좀 고풍스럽고 여기는 마르고 펜션이라는 데도 있고 사봉리 캠핑장 입구까지 3km 여기는 이제 캠핑장이고 해변으로 가는 게 따로 있는데 일단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봉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꾸찌나무골 해수욕장 아주 바글바글대고 뭐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조용하고 많은 사람만이 오는 조용한 여기 해수욕장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펜션과 캠핑장과 이 건물은 뭐 앞에 보이는 건물은 피정센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피정센터 서해랑길은 이렇게 잔디밭을 통해서 해안가로 나가게 되어 있네요. 해수욕장을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산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산 정상 쪽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고개를 다시 두세 고개 넘어가지고 안부가 다시 나옵니다. 길이 나오고 아마 길 따라 우출해야 될 것 같네요. 아, 하늘이 너무 파랗고 좋네요. 음포 해수욕장까지 1.5km. 아, 하늘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구름도 아주 아름답게 윤기구름이 피어있고. 4.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45분째 운동 중이며, 여기 쉼터도 있고 조용한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그 솔량의 길 2 코스라고 적혀 있고, 운포 해수욕장까지 1.1km, 사목 해수욕장에서 1.1km 왔네요. 여기 해안가로 내려가는 절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절벽 길로 내려가서 해안가 따라서 가보고 싶지만은 정해진 코스로 해서 도로로 올라가. 3호 해수욕장에서 1.3km 왔고, 도로는 양호하고 온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현재 출발한 지점부터 5km, 여기 또 펜션들이 나오고 여기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여기도 여긴 좀 제법 큽니다. 여기 관리 1위 온포종점, 온포라고 그러고, 여기는 사적비라고 하는데, 이온면은 태안반도 동북 서해로 분출한 이온반도로서 서해에 접해 있어서 예로부터 외세의 재해권 다툼과, 이상하게 펜션가들의 전화는 제대로 다 호출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내 핸드폰에 관리 지역을, 통화 지역을 벗어났습니다고 자꾸 메시지가 뜨는데, 이상하네요. 지금 보면은 긴급 전화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전화가 안 돼요. 해수욕장 사해랑길 태그가 있습니다. 펜션을 지나서 마을 바닷가를 벗어나서 다시 마을 쪽으로 갑니다. 마을길로 계속 들어갑니다. 향길길 태그와 서해랑길 태그 잘 보면서 길 갈림길을 통과합니다. 여기 서해랑길과 서울향길의 갈림 독도 주의 구간입니다. 서울향길은 여기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하고 벽가래 마을 홍보관 쪽으로 1km, 서해랑길은 우툴해서 바닷가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상하게 핸드폰이 긴급 통화만 가능합니다 하고 통화가 안 돼요. 양식장이 있고, 새우 양식장인가? 양식장이 있고, 반대편 쪽은 태양광 판넬. 독도지 지구는 이게 눈이 얼음이 얼린 것 모양으로 지금 약품을 뿌렸는지 양식장에 거품 하얗게 눈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무슨 소독약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양식장 제방과 이 바다 제방을 따라서 계속 걷습니다. 그때는 정자가 하나 있네요. 우리가 가야 할 하간포 방향 발전소가 아직 보이고, 이거를 왜 서해랑길을 이렇게 돌렸는지 모르겠네요. 양식장을 한 바퀴 밑으로 내려 쭉 해서 해안가 잠시 걷다가 다시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유턴식으로. 은포 해수욕장에서 희망벽가 3코스짜리 3.1km 마을, 벽가리 마을이라고 하네요. 벽가리 마을. 제법 있는데, 식당도 문잡고, 마을 여기 사람들 여기도 잠겨있고, 회관도 잠겨있고.
책거리 마을 마을정보센터를 지나갑니다. 아, 근데 뭐 주말이라 그런지 완전히 다 잠가놓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노인복지요양원 서해원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간척지기를 걷습니다. 한 10km 정도 이게 간척지가 나오는데 10km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아, 멀리 발전소가 보이고 첫 번째 제방도로 직진화돼서 좌틀에서 또 가다가 우틀로 해서 계속. 아, 여기 간척지는 벌써 추수를 하고 있네요. 일부. 아, 여기 선거리 교차점에서 사과 하나 먹고 캔커피 반 먹다가 남기고 출발합니다. 현재 총 20km 중에 12km 통과 지점입니다. 벌판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옵니다. 우출해가지고 발전소 방향 조망되고 도로를 벗어나가지고 다시 좌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거리에서 우틀합니다. 지방도를 버리고 이게 논노길입니다. 논노길 제방이 나오며 서해랑길 태그가 이게 색깔이 바뀌어서 안내되고 있네요. 뭐야 이거. 여기 발전소가 보이며 요 앞에 태그는 분명히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발전소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직진해서 갑니다. 이게 뭔 축사인가? 이거 뭔가 엄청 큰 15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2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뚝방길을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또 조그만 제방 다리를 건너서 직진합니다. 아, 길고도 긴 뚝방길 이제 끝나가는 것 같네요. 여기 쉼터가 있고. 아, 현재 17km 통과 중입니다. 17km 통과됐고 기나긴 이 제방길은 그 끝이 나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하관포 마을 쪽으로 진입합니다. 이 앞 동네 마을이 나오며 한식, 뷔페, 편의점, 뭐 숙소 이런 것들을 아마 발전소 건설하고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들 여기서 숙소도 있고 뷔페 집도 있고. 여기 방길리 마을이네요. 방길리 1위 마을 앞에 도로를 지나갑니다. 방길리 1위 한발전본부 후문 쪽으로는 우측으로 가고 정문은 바로 갑니다. 승용차 정문 바로. 여기가 화력 정문에서 태안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인 모양입니다. 편의점이 보이고 쉼터 고개를 해양선박 건물이 보이고 우틀에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하관복길. 아, 이제 마지막으로 힘들게 고개를 넘어갑니다. 요 고개만 넘어가면 하관포. 여기 구도로는 고개마루로 이렇게 해서 빙빙 돌아가는데 지하 터널로 해서 그 화력발전소 태안
발전본부까지는 밑으로 직선으로 굴을 뚫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탑, 어마무시하게 큰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가 태안해양국립공원인가요? 국립공원 팻말이 보이나요? 태안국립공원 아마 입구입니다. 저 밑으로 바다가 보이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 서해안 길은 도로 따라 갑니다. 사관포로 가는 비포장도로에서 해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포 전망대 쪽으로 사관포 탐방지원센터 1.2km 자로 가면 사관포 야영장 해안사구 쪽으로 지나갑니다. 전망대가 있고 저쪽에 해치들이 있고 거기가 날머린 마입니다. 일단 경치가 너무 좋네요. 길 태안 해변길 왔네.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사관포 해수욕장입니다. 안녕, 꼬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마들이 아주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파이네요. 아, 노을이 더 맛있게 지면 더 좋았을 텐데. 철썩 파도 소리만 아주 귀엽게 들리네요. 가까이 옵니다. 이제 다음에 더워갑니다. 더워갑니다. 끝이 보인다. 저쪽에 해집들이. 여기가 이제 서해안길 71코스 날머리인데 근처에 이정표는 없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